와, 통째로 이렇게. 바로 이거야, 이거, 이거. 오. 이거. 양념이 되게 많지는 않네요. 시래기를 걷어내자 실한 고등어가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색깔이 되게 선명하잖아. 이게 노르웨이산 맞아요. 특징이야. 길게 길고. 일단 고등어 자체가 이게 생말 고등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고등어 살집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계속 먹게 돼 있고 그리고 좀 달아요. 그다음에 이 고등어가 살집이 굉장히 좋아요. 별로 가시도 없고. 근데 이게 고등어 자체에는 양념이 많이 배지 않아서 시래기랑 같이 그렇게 싸서 먹어야 돼. 아, 나는 이런 시래기 보면요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턱 얹어서 먹고 싶어. 저기는 오히려 고등어보다는 시래기가 주인공이거든요. 커츄리아 벗기셨어요? 약간 매콤하면서 끝맛이 살짝 달달하니 그 시래기의 단맛이 훨씬 들어가 있고요. 시래기 식감이 딱 적당해요. 그냥 옛날식 그냥 고등어 조림이에요. 예전에 왜 우리 할머니네 가면 할머니 고등어 조림 그거 같아요 딱. 너무 맛있다. 묵은지로 만든 고등어 조림과의 맛 차이는? 묵은지로 하면은 약간의 묵은 맛에 그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서 고등어 살 자체도 약간 새콤한 맛이 나긴 하는데요. 아주 시래기의 그런 뭐랄까요 구수하면서 진한 맛이 그대로 우러나고요. 그건 맵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게 3종 세트로 올려서 먹어야 돼. 밥. 아, 삼합인데요? 고등어 삼합? 진짜. 아니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짜요. 그리고 고등어 살이 이렇게 튼실하게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밥 두 그릇은 먹겠네. 저는 사실 너무 맛있고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두 분은 여성분들이잖아요. 푸짐해 보이는데 사실 혼자 제가 와서 먹었을 경우에 작아요. 조금 남자가 먹기에는 양이 조금 부족하죠. 왜냐면 이게 간이 좀 세다면 밥을 많이 먹게 되는데 간간하니까 계속 고등어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등어의 선도가 좋아서 안에 있는 윤기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금방 지은 가마 솥밥하고 궁합도 너무 잘 맞고 진짜 이것이야말로 여름철에 최고로 밥을 많이 먹게 하는 밥도둑이 아닌가. 1급 도둑이에요. 고등어의 담백함과 구수한 시래기의 조합이 밥을 계속 부른다.